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쾌락만을 쫓다 보면 그 끝은 좋지 않습니다. 열정을 쏟은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죠. 이미지가 전부인 연예인에게 금기 중 하나는 불법 유흥업소. 이미지가 좋았든 나빴든 출입이 발각되는 순간 편견이 생겨 활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호감형으로 굳어진 연예인이라면 잘 쌓아온 커리어의 탑은 단숨에 무너집니다. 배우 최진혁이 10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 물다 감염법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최진혁이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으로 접대부도 제공하는 불법 업소입니다. 최진혁을 포함해 손님, 접대부 등 51명이 함께 잡혔죠. 최진혁은 산속자들, 로맨스가 필요해, 터널, 황후의 품격, 저스티스 등 드라마에서 정의롭거나 사랑꾼 캐릭터만 맡아와 호감형 배우였던 터라 충격은 컸습니다. 또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면서 집에만 있는 집돌이 행세를 해왔다는 사실에 배신감은 더했죠. 불법 업소 출입만큼 비호감인 건 대중을 아무것도 모르는 취급하는 사과문입니다. 최진혁의 소속사는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죠. 최진혁 역시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언제부터 유흥주점이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 됐을까요? 조용한 곳이 필요했다면 집 한적한 카페, 조용한 식당 등 장소는 충분합니다. 접대부가 나오는 곳을 보고도 불법인지 몰랐다. 지인의 말을 믿고 아니랬다는 변명은 궁색하죠. 이 어줍잖은 변명은 이미 지난 3월 한번 접했습니다. 불법 업소 방문도 적발디 내놓은 변명도 오차 없이 똑같습니다. 10년이 넘게 K-POP 제왕으로 불리며 건실하고 바른 청년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윤호윤호도 청남동 한 술집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윤호윤호가 방문한 곳은 지난해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가 적발한 회원제 룸살롱과 같은 장소라는 것이 알려져 논란은 가중됐죠. 윤호윤호는 친구의 고민 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다.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혁과 윤호윤호가 불법 유흥업소를 출입한 시기는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민감한 때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 불법 유흥업소에 출입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은 결코 판단력이 흐려진 실수가 아닙니다. 제 발로 불법 유흥업소에 가놓곤 몰랐다는 변명과 자숙으로 끝내기엔 부끄러운 일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민심을 읽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을 쏟아냅니다. 우빈의 조짐.